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된 건 아니고 암 환자들끼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 그걸 아는 후배가 몇 번 전화가지고 좀 제발 좀 먹여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먹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애틋하다. 그날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고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병아리들 한 곳에 몰려있고 장난기 만든 현수 씨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부하하고 2, 3일이 고비라는 병아리는 추위에 가장 약하다. 실내 온도는 평균 30도를 유지해야 한다. 추위를 피해 자꾸만 파고드는 병아리들. 좀처럼 온도는 오르지 않고 애 같아는 현수씨다. 압사죠, 압사.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네, 이상하게. 그때 산에 올라오는 불빛. 급한 대로 광수 씨가 사온 것은 전구. 그리고 이걸 온도를 잡을 수가 없대. 이거는 여기 잘못 되질 않는다는 거야. 일단 전기에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호두? 몇 개짜리? 하나 사왔어요? 네? 하나 사왔어요? 이걸 하나로 선을 해서 원선에서 빼서 이걸 써. 그 짝을 늘어지지 않게 다루만 매라고. 네, 다루만 매고. 네. 매놓고 내일 낮에 딱딱고. 그 안에는 등만 치고 선을 하나 그 있잖아 열풍기. 네. 그거는 코드를 빼서 여기다 쓰면 안전하지. 됐고 하나. 전기를 다 끼면은 아마 이 자로 놀 거야. 훈훈해지고. 다마를 껴봐봐. 저쪽 거는 안 빼시오. 이 전구의 열기로 어떻게든 실내 온도를 30도까지 올려야 한다. 열풍기에 열등까지 총 동원된 난방기구들. 온도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엄마! 갑자기 전구가 터져버렸다. 자, 이거 아니야? 어디야? 미쳤네. 진작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미리 약을 딱 하나 딱 먹여야 되고. 많은 시간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801호? 뭐 오랜만. 아, 오랜만이야.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반대로 잡아. 반대로 잡아.